창세기 강의 오늘은 승리하는 인생. 다 같이 승리하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양옆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일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던 알렌비 대장은 영국 정부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군이 예루살렘을 지켰기 때문에 당시 다시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포로 폭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렌비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알렌비는 공격 결정을 유보하고 예루살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터키군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무조건 항복했어요.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터키 군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소문이. 영국의 알렌비 대장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 소문이 막 퍼집니다. 이 소문을 들은 터키 군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알렌비라는 말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알렌비.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터키군이 성 밖을 보니까 알렌비 장군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알렌비 군대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고 전율을 상실한 터키군은 항복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은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손들어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입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의 사로잡힘의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즉시 가신들을 데리고 추격했고 결국 그돌람 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을 별것 아닌 것 같이 취급했던 소돔 왕도 그를 극진히 영접했고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도 승리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승리에 입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만납니다. 어떤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분주한 일상과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두드러지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나 중심이었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전쟁을 만났고 포로가 되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머물러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 손에 붙이신 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붙였다라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이 에워싸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성패는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 손에 붙이셨느냐에 관건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결정의 순간에서 내 뜻을 앞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편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그가 로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는 거예요. 허락받는 거. 여기서 어떠하든지 라는 의미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힘이나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가려고 노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좋은 길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든 간구와 방법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뜻과 모든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또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등하게 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는 오히려 인간의 모든 뜻과 노력은 전적으로 무능함을 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다.
말은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일을 시작하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 즉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즉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힘껏 노력했고 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로마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환경이 그를 로마로 향하게 하는데 장애물로 등장했어요.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심한 병에 걸렸다고도 하기도 하고 사단의 방해를 받았다고도 막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이나 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전, 세상이 말하는 약속은 우리에게 성공을 외치지만 완벽한 성취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뜻과 비전은 비록 그 길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성취가 보장된 지름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듭시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두드러지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에 개선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으로서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라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우리 왕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재, 즉 소유주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정되고 믿어졌어요. 인정되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나의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는 나의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쟁의 날에도 함께 하시고 환난의 날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 당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곤경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를 위한 도우심을 예비하시기 때문이에요. 도우심을 예비했다. 그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먼저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어떤 분이 되신다?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것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이 약한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되 사랑의 눈빛으로 살펴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생각도 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아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자세히 살피면서 자녀가 구하지 않았어도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할 작정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은 사랑의 눈으로 쭉 바라보세요. 사랑으로.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할 작정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은 지체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이사야 46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계서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안 됩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살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나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더딜지라도 오늘 조급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의 삶을 살피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다립시다. 내 생각엔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때에 지체되지 않고 응답되고 채워지고 도움이 임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염려하면서 기다립니다. 조마조마 조급하면서 기다립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기다립니다. 내 방법을 손에 쥐고 세상 사람의 손을 잡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어디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 옆 사람한테 겸손히 기다리십시오. 겸손히. 응답을 기다리는 곳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여야 합니다. 악을 돌이켜 선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기다리는 자가 될지어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부를 살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때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을 때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야 이루어졌어요. 그 꿈이.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때가 응답받기에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기다립시다. 하나님 손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악한 사단을 모든 시험과 고난, 염려를 붙이시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도와주시사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곡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요,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읍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되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은 점령했던 터키 군대가 아무 저항도 없이 항복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알렌비 장군처럼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름을 부셔서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 심령 위에 성령님이 쫙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시니 이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고 창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과 뜻과 모든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에 피하지 말고 주의 임재 아래 거하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승리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